자, 쿠키 영상입니다. 저의 허접한 스윙으로 저희 트랙맨으로 슈퍼스타하고요. BB4에다가 템페스트 R4로 같이 보는데 이게 스윙 헤드가 좀 다르고 길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과연 어떠한 느낌이 실질적으로 테스팅을 했을 때의 느낌이 제가 제 스윙 스피드 때리면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75마일에서 한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살려봐서 때려볼게요. 첫 번째는 헤드 로프 치는 게 11.5도고요. 헤드는 지오틱 레아스 헤드고 그리고 슈퍼스타 그리고 스윙 웨이트는 요거 같은 14 정도로 제가 제작을 데모 테이스를 해놓은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허접한 스윙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임팩트보다는 75마일 정도의 스윙 스피드 때렸을 때 아우 좀 더 나갈 것 같아. 자, 팔로만 제가 때렸는데 자 볼게요. 아, 83마일로 때렸을 때 일단은 잘못 때렸을 때인데 탄도가 그래도 잘못 때려도 15도 정도에 4200대 스피드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83마일에 때렸을 때 179m 정도 나오는 게 여성 골퍼들의 이제 정확하게 좀 더 나오는 게 맞아요. 한 180 정도. 자, 몇 마일 정도 나올까요? 낮게 뽑았는데요. 자, 80마일 정도 나왔을 때가 172m에 12.7도. 그리고 2430이 나와요. 이해하니까. 슈퍼스타. 슈퍼스타는 전적으로 제가 이게 팔로가 이런 느낌으로 치더라도 좀 샤프트가 빨리 좀 따라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제가 약간 아웃팅 궤도를 꺾었어요. 많이 슬라이스 나도록. 자, 제가 지금 궤도를 상당히 밖에서 뽑아서 스윙을 했거든요. 아웃팅 궤도로. 그래도 잘못 맞아도 저렇게 우측으로 슬라이스 나는 것보다는 푸시성 슬라이스 옆으로 우측으로 터지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팁의 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확실하게 제가 팔로 아웃핸드로 밀어쳤거든요. 무조건 정타만 잘 맞아서 똑바로 가면 다 잘 나겠죠. 그러니까 미스샷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템페스트인데 BB4고요. 지금 85마일로 때렸을 텐데 얘도 한번 정타로 인투하고 쳐볼게요. 템페스트가 들어오는 느낌이 훨씬 좋아요. 진짜로. 이게 저하고 스윙 헤드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81.4마일에 때렸을 때 14도에 2640에 189m. 딱 들어올 때 이 아이는 뒤에서 좀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가벼워서 들을 수도 있어요. 스윙 웨이트가. 근데 좀 뒤에서 들어온 느낌인데 이 아이는 뭔가 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잘 들어오는데요. 템페스트가요. 얘보다 더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팔로 쳤을 때는 얘보다 오히려 바디로 쳐야 된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팔로 쳐도 빨리 들어와. 좀 흥분했는데 하나만 놓쳐볼게요. 조금 짧게 잡고요. 전체적으로. 자, 왼쪽으로 땡겨쳤어요. 지금 분명히 이 안쪽에 맞았거든요. 땡겨서. 얘가 좋은 건가요? 비프가? 얘가 좋은 건가요? 샤프트요. 샤프트. 완전 느낌. 분명히 안쪽에 맞았어요. 분명히. 정말 마지막 하나요. 왜 자꾸 치게 돼야 돼요? 샤프트가 좋아서. 이거 좀 신기한데? 자, 이건 제가 때려봤어요. 제 걸로 그냥. 91마일로 제가 스윙을 해도 220m. 받쳐주네요. 80마일부터 하나씩 올렸잖아요. 90마일까지. 하나 더. 제가 한 6일을 연장 라운딩을 뜯으니 컨디션이 영 실시라. 자, 마지막! 아, 탄도가 뜨네요. 이빨 때리니까. 16도. 확실히 뭐가 다르냐? 얘가 임팩트 구간에서 좀 잡아준다. 이거 지금 같은 케이스면은 슬라이스 많이 나거든요. 확실하게 슬라이스 났습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임팩트를 강하게 주어도 좀 밀어주는 느낌이 마지막으로. 제가 차고 치는데 죄송해요. 쳐보니까 샤프트가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샤프트 진짜. 놀랬어. 제가 93마일로 지금 때렸거든요. 제가 보시면 93.7마일에 당연히 샤프트가 제 스피드보다 더 때리면 탄도가 뜨죠. 근데 탄도 14도에 3100 나오는데 220에 근데 방향성 보세요. 이거 원래 샤프트가 너무 약하잖아요. 열립니다. 100% 열리거나 좌측으로 갑니다. 템페스트가 다운스윙 들어갈 때 저하고 리듬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들어오면 여기서 때려야지 그러면 샤프트가 와줘요. 이거는 리듬으로 쳐도 되고요. 스윙으로 강하게 쳐도 되는 샤프트 같아요. 이 슈퍼스타를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죄송해요. 슈퍼스타 스윙 히트가 아니어서 그런가? 이 슈퍼스타로 동일하게 제가 때려볼게요. 오히려
스윙 헤이트가 낮아서 약간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93마일로 때렸을 때요. 슈퍼스타는 저 솔직히 오른손 장난치거든요. 탁 쳐줄 때 조금 뒤에 있다. 얘는 템페스트는 조금 빨리 들어간다. 팔로 치는 남성 골퍼도 사용해도 됩니다. 스윙 스피드 93마일 제가 때려도 똑바로 가지 않습니까? 똑바로 갔나요? 하여튼 근데 템페스트 이번에 잘 나간 것 같아요. 가격은 좀 비싼 건 흠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저의 아주 허접한 스윙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템페스트로 바꾸세요 그러면. 아, 템페스트.